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022년 6월인데 5월은 매수를 안 하고 6월도 매수할 돈도 없고 돈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5월에는 뭐 가족의 달뭐 이런 것도 있고 춤추러 놀러 댕기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여유 자금이 조금밖에 없어서 매수를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 이렇게 아직 못 사고 있는 샀었지만 팔았던 들 중에 기억이 남는 거를 뽑아봤거든. 뽑아봤더니만 시총 순으로 나누었고 ECS, 지니언스, 아지넥스텍, 네오크레마, 비츠로셀, DNC 미디어, SPG, 에코마케팅, S&T 모티브, LX 인터내셔널, 펄어비스, LG 생활건강. 시총은 500억, 900억, 1200억, 3000억 미만대, 7000억 미만대, 1조 넘어가는 게 LX 인터내셔널, 펄어비스는 3조 9000억. 펄어비스는 내 기억하기로는 5조 5000억일 때 공부를 했는데 3조 9000억이면 한20% 빠진 거지. LG 생활건강은 그냥 반동갈이 났고. 자, 여기서 시총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내가 공부했을 때보다 올라갔던 것도 있고 낮았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좀 매력 있고 그래도 저거는 가지고 싶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매력도를 많이 높였던 종목들. ECS 같은 경우는 뭐라 해야 되지, 이거 그거 있잖아, 그 뭐고 그거 콜센터 전화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비대면. 코로나가 닥치면서 갑자기 한 1차, 2차 팬데믹 오면서 그거 있잖아, 그거 1차 때 이제 자택근무, 2차 때 3차 파동, 요 파동 때마다 흔들렸거든. 나는 9천원 정도에 이렇게 빠졌는데 요거는 시총 그때 800억일 때 들어갔고 요 10,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3배까지 1,500억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지, 맞지? 한90% 80% 80% 마진 받는 거지. 근데 ECS 같은 경우는 내가 대표 이름도 생각나는데 현해남 대표라고, 손주까지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 배당도 3.2%에 뭐 이렇게 재무는 이때까지 무차입 경영, 부채율도 굉장히 낮아. 굉장히 낮으면서 유보율도 적당히 유지하고 순이익의 30%를 40%를 배당으로 잘 풀고 있고 매출도 얼마 안 되는 회사. 700억 관공서에 많이 납품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콜센터. 그래서 요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폭발성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 못 했던 거지. 근데 이제 비대면으로 되니까 집에서 콜센터 일을 대신할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얘들도 이제 조금 메리트가 커졌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하나 있었고, 요게 ECS. 자, 또 지니언스는 뭐야, R&D, 그 엔드 포인트 EPM인가? 뭐 이거 마지막 기업에서 이제 발생되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이제 바이러스 같은 거, 스파이웨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악성 코드. 뭐 지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컴퓨터는 그냥 바이러스 백신 깔아가면 되지만 기업의 백신은 뭐 관리돼 있는 것만, 등록돼 있는 것만 죽잖아.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생성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잡으려 그러면 인공지능 AI가 그거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거를 하는 거거든. 기업 백신 회사, 기업 백신의 기업 그 보안 회사.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게 어떻게 폭발적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800억 때 공부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다. 주식 수도 940만 주에서 이게 사업 그거 테마가 너무 좋았던 백신 회사. 그렇다고 재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재무가 탄탄하고 부채율 낮고 유보율도 꽤 깔끔하고 배당도 요번 올해는 좋네. 괜찮은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 다 괜찮은. 그 우상향 하고 있고 EPS도 우상향 하고 있지. 320원, 360원, 650원 우상향 하고 있고. 요배 지니어스는 내꼭 담아야 돼 싶은데 못 담고 있는 요런 회사. 자, 그리고 또뭐 있노? 아진엑스텍, 모션 그 팹리스 설 모션 CPU를 만드는, 그거를 설계하는, 모션 인식하는 거잖아, 사람 몸 움직이는 거. 그거를 하는 거 대구에 있는 공장인데 10년 차트 우상향이잖아, 맞지? 주식수 970만 주밖에 없고 이것도 800억 대 공부를 했는데 1200억이 됐네. 아, 짜증난다. 짜증난다. 이것도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고 EPS가 20년대에 꼬꾸라졌지만 21년대에 또 우상향하고 있지. 이것도 괜찮고. 아,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부채율이 낮고, 어디 있는 부채율? 부채율이 15, 11%에 유보율 800%, 배당은 1%대. 괜찮지? 괜찮다. 대구에 있는 공장 설계를 하는 팹리스 회사.
설계를 하는 자 모션 그 사람 움직이고 뭔가를 이렇게 체크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할까 이거 맞지? 자 그래서 아진 엑스텍을 손들어줬고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는 올리코 닥터 뭐 갈릭토 닥터 갈리코 뭐 프로 당인데 갈릭토 프락토 뭐 이렇게 그런 이렇게 기능성 원료로 사람 몸을 더 좋게 하는 건강 기능 식품 원료인 건데 이게 애들이 화장품 원료로도 만든다 그러고 막 익하면서 얼마 전에 3호 투자 회사가 어디에서 얘들이 지분을 확 다 사버렸어. 그래서 시총 800억 때 공부했는데 2천 몇백억 갔을 때도 있어. 얘들 갑자기 최근에 800억일 때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24,000원, 32,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18,000원에 있는 상태. 1,400억, 800억일 때 샀으면은 두 배 뛰기 했네 맞지? 거의 80% 그랬는 요것도 2022년 1분기가 좀 꼬꾸라졌네. 그거 말고는 테마도 좋고 전 세계에 히트 칠 수 있는 갈릭토, 기능성 식품 원료들. 요것도 괜찮았고. 당. 설탕 같은 거 비츄로셀 내가 비츄로셀을 넣은 거는 사고 싶어가 아니라 요거를 제끼고 비츄로셀을 제끼고 이 중에 어떤 거를 넣을까 비츄로셀이 제일 1순위야 비츄로셀은 왜 그러냐면은 나는 비츄로셀을 언제 샀지? 지금 한 20%인가 30%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 비츄로셀 한번 볼까 나의 포트폴리오에 비츄로셀이 한번 보자 한국 주식 오늘 기준으로 보면 비츄로셀이 마이너스 27%거든 마이너스 27% 내가 평당가가 12,400원인데 17,000원 하잖아 지금 12,400원인데 17,000원에 사가 12,000원 됐단 말이지 이거는 회사는 문제가 없는데 사서 계속 꼬꾸라진 이게 나는 그 생각을 잘못했는 게 쉘 오일 있죠 쉘 저기 땅 밑에서 파는 거 미국에서 땅 밑에서 파는 거 뭐 유전 파는 거 땅 깊숙에서 파는 거 그거 팔아가지고 돈 막 벌는 쉘 오일사들이 있었는데 오바마가 아니고 이거 바이든이 이제 친환경 정책을 펼치면서 유가가 올라가다가 뭐야 저기 어디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가는 안 잡히고 유가를 좀 쉘오일 뽑아라 그러니까 쉘오일사들은 굳이 많이 뽑아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조금씩 팔아가지고 하는 게 더 낫잖아 근데 나는 쉘오일이 팔릴 것만 생각하고 쉘오일을 뽑아낼 때 거기에 들어가는 전지 1차 전지가 비츄로셀에서 납품해야 하거든 그걸 잘못 생각했는 거지 팔았어야 됐는데 아 비츄로셀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어디야? 요거 다른 이런 네오크레마나 아진엑스텍 지니언스 이시업스보다 더 낫냐라고 말할 때 비츄로셀이 그럴까를 생각을 못하겠더라고 볼까 봐봐 부채 비율 낮고 유보율 괜찮고 맞지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 매출이 우상향이 안 했지만 나는 회사가 괜찮아서 그냥 꾸준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실수했다는 거지 맞지 아 손절했어야 되는데 맞지 EPS는 900원 600원 790원 까꾸러졌잖아 비츄로셀 팔아야 되겠다 어째 자 보지 말자 자 DNC 미디어는 내가 계속 눈에 밟히는 게 나는 5천억일 때 샀는데 3천억이야 지금 떨어졌지만 내가 지금 요즘 새벽 2시까지 1시까지 만화책 보고 있거든 만화책 빠지면 못 나온다니까 와 6만 천원에서 지금 반 이상이 50% 이상이 뽀꾸라졌네 맞지 근데 이게 매출이 우상향 맞지 자 부채 비율 20%대 유보율 500%에서 1000% 이것도 쌓아놨네 배당금 없고 EPS 400원, 800원, 1200원 미친듯이 상승하고 있잖아 맞지 아 DNC는 무조건 사야 된다 만화 이거 웹툰은 무조건 사야 된다 3천억이 뭐고 3천억이 맞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봐봐 이게 DNC 미디어라고 웹툰인데 3천억이야 SPG 모타 팔아가지고 4천억이야 이것도 3천억일 때 봤는데 네오크레마는 아직 이제 그거고 비츄로셀 봐봐 전세계적으로 1차 전지를 팔아서 2600억이야 야 공장 있는 거. 이건 공장 없는 거잖아. DNC는 공장이 없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작가만 잘 발굴해서 계약을 잘하고 판권을 가지고 퍼뜨릴 수 있는. 무조건 사야 되는데 이거를. 아, 네. 재고 있다 보니까 비츄로셀. 아, 자, SPG. SPG는 모타와 감속기 전 세계적으로 10년 차트 우상향이죠 최근 신고가를 달성하는 이것도 멋지다 맞지 와 내가 이거 SPG 몇 억대 샀지
몇 억대 공부했지. 매출 우상향해. 영업이익률은 낮지만 부채율 89%. 자, EPS 우상향하고 있지. 300원, 600원, 1000원. 아,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다, 맞지? 이런 건 실패할 수가 없지. 주당 순이익이 상승을 하고 있고, 뭐고,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부채 비율은 하락하고 있고, 매출은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아, 영업이익은 상승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말이잖아. 모타 안 들어가는 거 없고, 모타 만드는 기술은 뭐, 쉬울지 몰라도, 감속기, 모타 앞에 달려가지고 속도를 조절하는 감속기를 고까지 들어가면은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거든. 그거를 이제 세계 탑티어까지나 이래도 세계 손가락이 꼽히는 SPG, 모타. 아, SPG도 괜찮다. 그리고 또 모타는 원형 아니면 직선 운동에 원천적인 힘을 공급하는 기초 부품이잖아. 기초 부품. 그러니까 SPG도 괜찮고. 아, 좋은 거 왜 이리 많노. 시총 4천억밖에 안 하고. 이? 자, 8천만 돼도 두 배잖아. 에코마케팅. 아, 나 에코마케팅은 내가 공부했을 때보다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기는 대표의 마인드가 너무 좋아서 33,000엔 대비해서 거의 50% 갖고 오르잖네. 여기는 무상증여, 자기의 주식을 회사 주주들한테 무상으로 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직원은 깜빡이 켜고 달려라, 고속도로 달리듯이 그런 것들. ESG 점수를 난 높게 준 거고, 이 회사는 그러고 이제 새로운 거를 많이 창조. 클럭, 전기 충 뭐 마사지기 있잖아, 클럭. 그거하고 몽제. 그리고 또 요즘 얘기했는 게 애들이 그 만다라가, 안다라가, 그거 뭐 여자 그거 그거 여자 레깅스 만드는 그거 만다라, 안다라, 안다라, 안나라, 하여튼 그거. 여기도 매출이 우상향, 부채 비율 두 자릿수. 아, 부채 비율 좀 올랐네. 요거는 이렇게 흡수한다고 올라온 거겠고. EPS가 960원에서 1600원 오르다 요번에 깎으러졌네. 요거 흡수해서 깎으러졌겠지. 흡수해서 나중에 또 오르고 있잖아, 어째. 에코마케팅도 이거 공장이 필요 없는 거잖아. 아, 요것도 괜찮다. 그리고 배당도 5년 평균 배당이 2% 1% 맞지? 2% 가까이 되는 거고, 순이익의 30% 40%를 배당으로 주고. 막 순이익의 40% 30% 주는데 없다. 여기는 기업 그 대표이사의 마인드가 마음을 주고. 에코마케팅은 자 5천억. 와, 요거 1조 되면 두 배잖아, 맞지? 되겠나? 되겠지? S&T 모티브 최근에 공부한 건데, 이거는 전기차 모타. 와, 요거 지금 최근 7만 원까지 올라갔다 또 꼬꾸라졌는데, 요거는 장점이 뭐냐면은 매출 우상향이 조금 못됐지. 뭐 21년 코로나 때 뭐 락다운 당하고 전기차 반도체 그거 물량이 안 나와서 자동차 만들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EPS 성장률은 160원에서 3,700원, 5,400원 미친 듯이 성장을 하고 있고, PBR도 0점대지만 배당도 얘들은 3%씩. 옛날 대우정밀 기계 여기에서 그 현대기아 납품하고 GM에 납품하고 모타 드라이브 샤프트, 모타가 전기 모타를 공급하는 차마도 두 개짜리 모타 네 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한 개당 200 몇십만 하는 그런 거. 아, 그리고 총도 공급하고 방산. 요것도 괜찮다. 아, 요거는 이때까지 말했는 건 다 비츠로셀보다 좋다, 맞지? 아, 비츠로셀 팔아야 되는데 왜 팔았지? 팔아, 이거 비츠로셀 올라갈 때 S&T 모티브 올라가고 그래서 못 팔고, 비츠로셀 떨어지니까 S&T 모티브 3% 올라가서 못 팔고, S&T 모티브 떨어질 빠지면은 비츠로셀 팔아야지 했는데 비츠로셀 올라가고 못 샀는데 6,500억인가 6,400억 때 봤는데 7,000억이 됐네. 아, 요건 S&T 모티브 기억해야 되고, LX 인터내셔널. 아, 요건 상사, LG 상사 물건 띄와서 여기다 공급해주고 수수료 조금 먹고, 여기 필요한 거 있으면 요거 띄와서 사고 띄와서 주고, 팜 뭐 이렇게 뭐 전자 부품 이런 것들 띄와서 갖다 주고 원재료 갖다 주고, 바이오매스 발전기 이런 것들. 요거는 문제가 없다. 봐봐, 매출이 10조 11조 16조 우상향, 매출은 우상향. 그럼 영업이익은 1000억 1500억 6000억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지. 자, 부채율 180%, 부채율 감소되고 있고, EPS 700원 7600원 9000원. 어, 이걸로 사야 되나? 이것도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다, 맞지? 주당 배당금 요번에 8.7% 배당 줬더라고. 근데 안 가지고 있었는데 짜증난다. 요번에 8.7% 요번에만 2000 많이 벌었으니까, 순이익이 많이 벌었으니까 줬다는 거지. 23%를 그 전까지는 4% 뭐 3% 40%. 아, 요건 좀 적게 벌었고, 요거는 그 적자인데 40%는 거네. 적자 났을 때도 있었으니까
요런 회사, LG 상사. 요거는 무너질 리가 없지. LG 그룹이 박살나지 않는 이상은 쭉 가는 거. 와, 요것도 괜찮고. LX 인터내셔널. 또 뭐 있노? 펄어비스. 이거는 내가 W 게임즈를 안 샀으면 이걸 샀지 싶은데, 이걸 샀으면은 난 꼬꾸라졌겠지. 내가 그때 시총 5조 5천억일 때 공부를 했는데 지금 3조 9천억이 됐네. 나 더 떨어지길 바라고 있거든. 왜? 떨어지면 더 사고 싶잖아. 아, 도깨비. 지금 도깨비가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박살나가지고 여기서 머물고 있거든. 근데 검은사막, 내 친구 아직 검은사막 하거든. 검은사막이 부족하지 않아. 리니지 같은 경우는 현질 막 해가지고 막 돈을 막 쳐발라야 되지만, 그래 강해지지만, 검은사막 같은 경우는 굳이 그래 안 해도 게임 즐기는 데는 내 친구 보니 돈도 안 쓰던데. 막 괴롭히는 놈도 없고, 막 요 접속했다가 또 다른 서버 가고 막 이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까. 아무래도 요게, 그러고 자체 엔진, 게임 제작을, 뭐 리니지 같은 경우는 무슨 엔진이고, 그거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걸 떼하고 쓴다면, 얘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엔진을 개발해서 그거를 이제 그 게임사에서 적용을 시켜서 막 하다 보니까, 뭐 콘솔 게임 혹은 PC 게임 혹은 뭐 모바일 게임 이런 걸 자기들이 바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바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한, 그리고 또 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봐봐 매출 5천억 4,800억 거꾸로 매출은 거꾸로 떨어지네. 자, 부채 비율은 두 자릿수, EPS 2,400원 1,500원 800원 떨어지네. 떨어지지만 이런 거는 한방 아이가. 게임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있을 것 같나? 못 나온다. 게임은 못 나온다. 게임은 한번 빠지면 못 나온다. 도박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중독이다. 이 메타버스가 그냥 게임이다. 게임 안에 접속하면 뭐라고 나오는 줄 아나? 로그인 되십니다. 나오고도 가면 막 인사한다니까. 길드원들이 막 인사한다. 아, 형님 오셨습니까? 지가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대우받겠노? 여 게임 접속할 때만큼은 나이 이런 것들 처음에만 공개되면은, 이 뭐야, 내가 아프더라도 손가락만 움직일 힘만 있으면 그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몸한테 다 돌아다니면서 대우받고, 자기가 좀 컨트롤만 잘하면 또 대우받고, 뭔가 좀 아는 거 있으면 또 대우받고, 초보들 이렇게 안내해주고, 또 동생들 같이 게임하고 형님들 같이 게임하고 하면 생활이라니까, 생활. 그러다가 현무 한 번씩 하면 재밌고. 얼마 재밌는데, 이거 빠지면 못 나온다. 그걸 리니지가 했는데, 리니지는 너무 현질로 유도해가지고, 너무 게임 그 유저들의 마음을 등을 돌렸지. NC가 최고였는데, NC 그래서 박살나가 지금 주가 반토막이지. NC 사도 된다 지금 가격이라면, 맞지? 하지만 NC는 한번 그런 이미지를 박았기 때문에 NC보다는 펄어비스가 안 낫겠나이? 펄어비스 3조 9천억인데 요것이 뭐 도깨비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펄어비스를 내가 또 준비해야 될 것 같네. 짜증난다. 더블 게임즈 싸서 사놨는데 어차피 그것도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인데, 맞지? 같은 마이너스 같으면 펄어비스 안 낫겠나, 맞지? 자, 펄어비스 넘어가고, LG생활건강. 나 이거는 그냥 걱정이 없는 주식인데, 회사는 걱정이 없는데 주가는 짱 난다. 와, 욕 나올 뻔했다. 170만원에서 70만이 뭐고. 하지만 지금 접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좋은 가격이지. 떨어져 봐야 뭐 여섯도 뭐 70만원에서 40만원 떨어지겠나, 맞지? 이게 40만원 떨어지면 매출이, 그렇다고 매출 안 나오나? 봐봐. 7조 6천억, 7조 8천억, 8조 매출 나왔지? 22년 어닝이 좀 떨어지네. 좀 이거 몇 프로 떨어졌다고? 2년, 그렇다고 주가가 3년 전 주가 떨어졌나? 19년 주가는 지금 2016년 주가구만, 맞지? 와, 유보율 6000% 쌓아뒀고, 배당은 1% 정도 하고 있고, 배당 너무 적다, 좀 줘라. EPS는 그 대신에 그거 매출은 떨어지지만 주당 순이익은 상승하고 있다. 22년 예상치가 박살났네. 22년 예상치로 하면 퍼가 22가 나온다고? 오, 잠깐만. 그러면 8900, 영업이익 8900억이라 8900억에 얘들 지금 시총 얼마지? 11조 1200억 나누기 8, 영업이익이 얼마라고? 8900억. 89는 PR 12구만. 영업이익으로 대산하면, 그럼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 하계사 중국하고 사이, 윤석열 하는 거 보면 중국하고 사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회사는 안 망하겠다. 어때? 지금부터 모아가면 되겠다. 한 방에 다 넣지 말고 계속 야금야금 모아가면 되겠다. 중국하고 우리하고 사이 안 좋아.
참. 그래도 LG 생활 건강에는 대표적인 뭐가 있다? 차석용 대표 이사가 있기 때문에 차석용이 뭐 삽질하겠나만은 꾸준한 우상향이었잖아. 와, 이때 잘못 중국하고 코로나로 잘못돼 가지고 박살이 났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한 1년 정도는 더 시간을 더 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LG 생활 건강은 코스피에는 LG 생활 건강 맞지? 와, 여기서 제일 공격적으로 사고 싶은 건 DNC. 그리고 S&T 모티브도 넣고 싶고, 지니언스도 넣고 싶고, ECS는 의리로 넣고 싶고, 다 넣고 싶다. 뭐 사야 되노? 끝!